뽑아야 돼요. 맞습니다. 김민재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손흥민 돌파합니다. 손흥민. 자, 손흥민 들어. 예. 자, 손흥민 안쪽에서 자, 중앙. 자, 김창훈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한 번에 준다 황희조. 손흥민 잘 돌아왔어요. 타이밍을 빼는 자, 이 연결 아주 좋았고요. 멋있는 패스죠. 네. 꼭 필요합니다. 지체 없이 아, 이 패스가 좋았죠. 아, 여기서 손흥민 네, 그리고 원터치 정말 멋진 골입니다. 골단에는 이집트입니다. 안쪽으로 야셀 이브라힘 오른쪽으로 연결. 자, 살짝 내줍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왼쪽. 자, 왼발 주. 자, 내주고요. 지금 이 초반으로는 좋은 건 아닌데 예. 흐름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손흥민이 이제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안 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네. 자, 길게 왼쪽 측면 아, 김진수 쪽으로 갔습니다. 자, 김진수 왼발. 아, 김진수. 황희조예요. 황희조. 이 패스가 좋았죠. 아, 여기서 손흥민 네, 김진수 막힌 그리고 원터치 네. 헤딩골. 그러니까 지금 미드필드에서 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직접 내려갔고 그렇죠. 이걸 반대쪽으로 김진수. 김진수가 예. 바로 직접 없이 네, 지난번 경기에서는 그 권창훈 선수가 상당히 그 타이밍을 뺐는 자, 이 연결이 아주 좋았고요. 멋있는 패스죠. 네, 김진수가 아주 편하게 연결. 지체 없이 이거는 뭐 공장을 좀 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예. 예. 정말 멋진 골입니다. 황희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허리 쪽에 부족한 숫자를 손흥민이 진로 내려왔어요. 질렀어요. 황희조. 자, 황희조. 아, 그러나 저런 패스가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 패스죠. 마치요. 토트넘에서는 해리 케인하고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네, 자, 손흥민이 코너킥. 자, 이번엔 가까운 쪽. 자, 헤딩. 골! 네. 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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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김영권. 김영권이 해냈습니다. 자, 헤딩으로 막 두 골. 2대 0. 김영권의 골입니다. 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울렸고 앞쪽에서 예. 황희조 선수가 약간 좀 굴절시켜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이게 바꿔냈고요. 세트피스의 중요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네. 자, 머리 맞고 김영권이 마무리. 리어 포스 쪽에서 살짝 돌려놓는 것을 뒤에서 쇄도하면서 이게 아주 정석적인 세트플레이. 그렇게해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시나의 골키퍼가 악집니다. 사실 백승호 선수에게 그 자리는 조금 부담감이 너무 커요. 자, 이 장면 보시죠. 네, 예. 잘 잘랐고 예. 여기서 예, 헤딩으로 마무리. 현역으로 뛰었던 그런 현역 최고령 선수. A매치 150경기 이상 뛰었을 거예요. 자, 손흥민 들어갑니다. 손흥민. 예. 자, 손흥민 안쪽에서 자 중앙. 자, 계속해서 자 김태환 쪽으로 다시 연결. 7경기 네. 7골 기록하고 있는. 힘이 있고 오른발 슛도 상당히 강하고요. 네. 자, 권창훈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한 번에 외칩니다. 황희조. 손흥민 잘 들어왔어요. 슛! 아, 황희조가 공격 그 들어가는 스피드가 네.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갔거든요. 여기서 아주 그 머리. 그렇죠?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턴이라든가 지금 봐서는 네. 손흥민 선수가 그 황희조 다음을 얘기했으니까 때는 자, 왼쪽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 자, 자 내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슛! 슛! 골! 아, 실점합니다. 자, 무스타파 모하메드입니다. 자, 이 선수 특급 조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지적되어왔던 상황이 지금 다시 재현됐는데 네. 자, 보시면은 여기서 못 맞고 뒤쪽에서 모하메드 놓치지 그렇죠? 않습니다. 수비 숫자가 몇 명인가 지금 보시면은 네.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그 서로 미뤘기 때문에 그렇고 서로 간의 임무가 일단은 위험 지역에서는 상대 공격수를 놔주면 안 되거든요.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살짝 빼주고 손흥민. 자, 중앙에서 찔러줍니다. 아, 네, 수비가 잘라내는데요. 아, 내려와주고요. 자, 여기에서 자, 알슬라야. 알슬라 열렸는데요. 슛! 아, 가능할지. 손흥민일지, 권창훈일지. 자, 손흥민. 손흥민! 아, 펀칭. 오늘 우리가 대체적으로 자 아까 프리킥 장면 네. 바로 붙였죠 역시 자 에시나의 골키퍼가 그대로 감독이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 멤버를 큰 틀로 자 요거 자, 좋아요 손흥민 한 번에 연결 좋습니다 손흥민 해볼 만한 자 안쪽에서 측면 들어 정우영 자 여기서 올라오나요 아 못 맞고 골 자 권창훈 했습니다 잘 잘랐어요 자 김태환 쪽으로 김태환 자, 짧게 연결 좋아요. 손흥민.
손흥민. 자, 1대1. 자, 수비 두 명 가담하는데요. 다시 김태환 오른발. 자, 먼저 퍼스트로 갑니다. 좋아요. 자, 김진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시간 70분 가까워지면 혹시 정우영 선수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 교체인 것 같고요. 뭐 권창훈 선수 자리도 가능해요. 예. 자, 내 파트. 자, 측면에서 볼 돌려봅니다. 추가로 둘 때 백승호 마크해 냅니다. 자, 쪽으로 이브라힘. 들어오면서 오버하메드 모스타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측면. 자, 박스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띄워주고. 자, 퍼져냈습니다. 예, 좋아요, 권창훈. 자, 김태환 안정적으로 자, 싸워줍니다. 아. 자, 측면에서 빠르게 얘기합니다. 슬라야 안쪽으로. 자, 김진규, 백승호. 자, 볼 반수해내면서 안정적으로 자, 돌려봅니다. 백승호와 김진규. 김영권. 자, 김영권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자, 좀 깊숙이 들어와 봅니다. 김도프라 하더라도 말이죠. 예. 지금 이렇게 그 뒤쪽으로만 돌리는 것보다는 전방으로 볼을 투입했다가 다시 또 빼고. 나오고 하는 게 네.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비를 피곤하게 하거든요. 네. 자, 권창훈. 자, 이런 전단 연결 괜찮죠? 그렇죠. 네. 백승호, 권창훈 들어가고요. 백승호. 자, 중앙으로 연결. 자, 황의조가 싸워주고요. 뒤쪽에서. 측면에 손흥민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권경훈 쪽으로 볼 잡아내면서 자, 안쪽 권창훈 움직이고 황의조 받아줍니다. 다시 뒤쪽으로 내주고요. 백승호와 권경훈 지금처럼 백승호와 자, 백승호 선수가 잡아오는 아, 이번에는 네, 엄원상을 받는 중앙 미드필더로만 배치되게 되면 네. 자, 볼까 볼까요? 손흥민 측면에 엄원상 자, 엄원상 볼 잡았습니다. 다시 뒤로 연결. 손흥민, 백승호. 그러니까 두 선수 다 홀딩은 아니잖아요. 전형적인 수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어떠한 수비적인 미드필더 역할을 하냐면 골을 빼앗기지 않음으로써 수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조합이라고 한다면 백승호와 김주기 선수가 골을 빼앗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자, 백승호. 전방으로 김진수 쪽 왼쪽 측면 연결. 김진수. 짧게 길었는데 잡아냈습니다. 자, 넘어졌고요. 자, 좋아요. 김진수 다시 한번 뒤쪽으로. 김영권 다시 백승호입니다. 이번에는 중앙에 권창훈. 자, 김진규. 자, 권창훈 왼발. 자, 날개 깔았고요. 아, 여기에서 황의조가 뛰어봤는데 조규성이 들어가네요. 자, 황의조와 조규성을 교체해주고요. 백승호 대신해서 김동현. 네. 아, 이러면 이제 김동현 선수가 친구들이거든요, 사실. 예.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친구들인데, 호흡이 너무 좋았어요. 아, 황의조 예, 선수가 해준 적 있어요. 네. 자, 요거. 자, 여기서 골 나왔습니다. 조규성. 조규성! 조규성! 아닙니다. 이제 감아떼는 장면이었고, 예. 전에 엄원상 선수가 인사이드로 무리하지 않고 방향을 살짝 틀어줬던 이 연결. 네. 너무 좋았어요. 자, 역시 골잡이다운 그런 멤버였고요. 그렇죠. 상대가 그 빌드업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자, 김진수가 한 번에 왼발 슛! 권창훈 지각골입니다. 자, 선생님 마음 고생 많았을 텐데. 그럼요. 마무리하는 축포를 권창훈이 쏴줬습니다. 자, 환호하는 벤투 감독. 예. 대단하네요. 대표팀에 힘을 많이 불어넣어 주네요. 조규성, 권창훈, 고승범까지. 네. 예. 자, 후반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4대 1로 벌려놓은 대한민국. 자, 마지막 6월의 4연전 중에 또 이 유연하거든요. 네. 유연하면서 기술이 뛰어납니다. 네. 지금 이집트 선수들도 보면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네. 그런 면을 적절하게 잘 대처해야 될 겁니다. 네. 아, 권창훈 선수가 멋진 골 장면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게 뭐가 확 터진 것 같아요. 뭔가 표정이 예. 그쵸? 네. 뭔가 좀 이게 억눌려 있던 뭐. 아니, 자신도 알잖아요. 예, 예, 예. 몸이 안 따르고 어렵고 예. 이야기들이 나온 걸 알았을 텐데. 자,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과 이집트의 신선 경기 4대 1로 대한민국이 승리합니다. 아주 말끔하게 예. 그동안 부진했던 그 경기 내용을
어느 정도는 좀 채워줘 그런 경기가 아니었었나. 네. 특히 득점하는 과정에서 크로스라든가 빠른 공격 템포. 네. 잘 싸워줘서 고맙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한 경기로 모든 걸 다 또 설명할 수는 없겠죠. 네. 혹은 6월 A매치 4경기로 또 다 모든 걸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동안 이번 4경기를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 것, 부족한 것, 오답노트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 오답노트를 5개월 동안 해단노트로 잘 바꿔서 카타르에서는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벤토의 6월 모의고사 4연전 마지막 경기에 기분 좋게 승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